왜?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을 보다 우아하게 허리케인 라디오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비엔나 최 최영호 음악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 수업 시작하는데 비엔나 네. 책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네요. 네, 저희가 그동안 클래식 미니 콘서트를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콘트라베이시스트 성민재 씨와 바시오나 아모로사를 초청을 했었고요. 그랬죠. 또 6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교수님을 초대를 했었죠. 그래서 예. 오늘도 클래식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뭐 매번 힘든 섭외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미리 예고를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 금관악기 공부하면서 예, 예, 예. 트럼펫 같은 경우는 직접 연주자분을 초청해서 음악을 들어본다라고 예. 했는데 그때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국 최고의 트럼피스트 안희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옆에 우리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하교길에 지금 안 교수님 오셨다고 네. 박수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헤드폰을 안 껴셔가지고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자, 트럼피스트 안희찬 교수님 그리고 저쪽에 이제 연주를 도와줄 씨. 피아니스트 네. 이미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안희찬 교수님하고 이미진 씨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 네. 교수님부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TBC 그때도 실황음악회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멋있는 곳으로 왔네요. 상암으로. 네. 예, 너무 멋있는 건물에서 또 이렇게 생방송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 예. 자, 이번엔 피아니스트 이미지 저쪽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긴장하셨어요. 자. 안희찬 교수님 짤막한 뭐 인사말은 들었고 비엔나 네. 책께서 안희찬 교수님 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생방에 대한 부담이 크셔서요. 출연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저를 애태우게 하셨는데 뭐 전혀 부담 없으신 아주 잔잔한 표정이신데 편안한 표정이신데요. 예능에 적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능이요? 그래서 제가 일구행디가 아마 재밌게 해드리실 거다라고 예. 간곡히 말씀드려서 오늘 출연이 성사됐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하면요. 트럼피스트 안희찬 교수님은 영남대와 로테르담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거치셨고요. 또 현재 지휘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 그네신 음악원의 지휘과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동아일보가 선정한 한국의 최고 관악기 연주자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오. 그리고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등 국내 다수의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활약하셨고요. 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시민 윈드 콰이어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시고 서울 금관우 중주 또 코리아 브라스 콰이어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 처음 뵀는데 포털사이트에서 뭐 프로필 같은 건 제가 다 봤고요. 네. 실물은 처음 뵀는데 네. 아주 코털이 매력적이십니다. 네, 뭐 제가 인물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패션으로 뭐 제가 코트를 기르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매일 그러면 관리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김 자르는 가위 있죠? 예. 입술 선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김 자르는 가위요? 네. 잘 씻어서. 잘 씻어서.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생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엄살 피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사실 저 그 방송을 하게 되면 저 사투리 때문에 제가 대화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투리? 요즘은 뭐 워낙에 방송계에 사투리 쓰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아서 그게 예. 익숙해져서 그렇죠. 예. 뭐 그렇지 않을 때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예전에는 네, 네 아우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녹화해서 들으면 네. 정말 듣기가 괜찮아요. 저. 네. 아, 좀 전에 저 2부에 나왔던 박지훈 변호사도 이승엽입니다 이러면서 저 아, 네. 대구 사투리 많이 쓰는데 아, 예, 예. 예. 거기도 경상도 억양이셨어요. 그 대구 분이죠. 아, 네. 네. 자, 아주 저 바쁘시고 귀여운 분 모셨으니까 벌써 네네. 3시 20분 다 돼가는데 그러게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연주부터 한번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안 교수님 어떤 연주 첫 곡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네, 첫 곡 연주할 곡은 훈멜 협주곡 E플랫 메이저 중에 네. 3악장입니다. 네, 연주 알겠습니다. 준비 예.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설명을 할까요? 그러세요. 네. 예.
이 훈메르 트럼펫 협주곡은요, 아마 훈메르라고 하는 작곡가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 같아요. 독일 분입니까? 독일 분입니다. 예. 그리고 모차르트 시대에 함께 활동했었던 작곡가며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예. 이 훈메르 역시 당시 신동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주자 겸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모차르트와 함께 피아노도 배우고 연주여행을 다녔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네. 독일의 바이마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훈메르의 생가가 있어서요. 오늘날 굉장히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연주하실 협주곡은 1804년에 오스트리아 빈의 트럼펫 연주자인 안톤 바이딩거를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 왜 우리 이 시간 통해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종종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그 트럼펫 협주곡과 함께 트럼피스트들이 가장 많이 연주하는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3악장을 피아노 반주로 들어보겠는데 지금 졸리신 분들 네. 정신이 확 나실 거예요. 아마 트럼피스트가 오셔가지고 연주는 네. 라디오 방송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럴 겁니다. 밖에 마침 우리 초등학생들이 놀러 와 전화가 왔네요. 네. 안희찬 교수님 오셨다고 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팬들이 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엔나 책께서 다시 한번 곡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트럼펫의 안희찬 교수님, 피아노 이미진 씨가 연주하시겠습니다. 훈메르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제3악장입니다. 네. 박수. 브라보.
아, 예.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뒤에서 학생들이 교수님 연주 듣고 있었습니다. 전사 학생들이 옆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듣고 있네요. 아, 진짜 네. 이 광활한 대지에 백마를 네. 타고 확 달려가는 듯한 그런 약진감 같은 걸 느꼈다고 그럴까요? 아이고. 백마를 네, 백마를 타고. 네. 네.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뭔가 신나고 흥겹게 들립니다. 죽인다. 네. 190님하고 둘이서만 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섭외 짱이십니다. 비엔나체. 저보고 하시는 네? 말씀이죠. 네. 다른 분은 군대 기상나팔 생각나요. 트럼펫 들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엄청 고급지네요. 이런 고품격 클래식을 듣다니 잠시 저도 현재 국제정세로 심란했는데 잠시 쉬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지금 트럼펫을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들려주신 곡이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예요. 네. 네. 이 지금 연주하신 트럼펫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연주한 악기가 E플랫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훈멜이 작곡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E 메이저를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E 메이저보다 E플랫을 많이 선호해서 쓰는 방 그 그런 추세고요. 옆에 거는요? 이거는 B플랫 코넷입니다. 그러면 트럼펫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아주 많죠. 악기들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은 종류를.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왜 색소폰 그러면 그 긴 것도 있고 약간 꼬부러진 거 있고 한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소프란, 알토, 베이스. 네, 아, 예. 근데 트럼펫은 이렇게 종류가 많군요. 트럼펫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희찬 교수님 연주도 참 거의 신기에 가깝습니다만은 네. 이미진 피아니스트도 두 분은 탁탁 호흡이 잘 맞으시는 거죠? 같은 음악인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또 피아노 반주. 워낙 뭐 제가 학교 가면서 같이 만났던 아, 네. 반주자니까 트럼펫 반주는 워낙 오래 했고 또 거의 다 외우죠 뭐. 네, 그죠. 저도 Love of My Life를 외워서 지금 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 피아노 배우실 것 같아요. 한 3개월 되셨나요? 더 됐습니다. 그 곡만. 근데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는 건데 비싸요? 아마 클래식 악기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악기 중에는 가장 경제적일 겁니다. 네. 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양성식 교수님 네.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 때문에 이제 워낙 고가라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가격에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악기들에. 저희들도 이제 프로페셔널 클래식 연주자를 생활하려면 예. 합치면 바이올린 한 대 값은 되죠. 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이코노미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한 최소 100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저 아주 아마추어용 정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폐활량이 좋아야지 이 트럼펫 연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폐활량이 좋으면 좋죠. 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한데 뭐 복식호흡하고 이런 호흡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호흡에 무리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주 가능합니다.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38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하셔야 어디 가서 연주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네. 이제 4개월 배우고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아니 저도 그 네. 러브 마이 연주하다가 피아노 레슨 선생님 옆에 앉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보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정말 뭐 대단하신 네. 거죠. 가족분들도 트럼피스트가 네, 모두 계신가요? 아마 트럼펫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은 물론 부인께서도 트럼펫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자녀분이 아드님, 따님 계신데요. 예. 아드님은 바순으로 최근에 바꾸셨대요. 예. 그런데 따님이 아드님도 마찬가지지만 따님이 굉장히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소식이에요? ITG라고 해서 세계 트럼펫 협회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물론 유럽에서도 개최하지만 주로 미국에서 많이 개최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에서 개최가 됐고 그 축제 중에 또 행사 하나가 국제 콩쿨이 있어요. 네. 국제 콩쿨인데 거기서 저는 뭐 콩쿨 준비한다 그래서 아이고 입상에는 해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등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와, 네. 집안에 따님께서요?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한국인 국기 선양하신 거네. 네. 국기 선양하셨어요. 아, 한국인 최초로 일반부 1위를 했습니다. 아, 한국인 최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세계 최대의 트럼펫 축제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경사고요. 네. 안 교수님도. 근데 아까 아드님도 바순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상 많이 탔다고 자랑하셨어요. 예. 아, 예. 아들은 트럼펫을 하다가 제가 미래를 탁 보니까 아하,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별로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악기가 몸하고 좀 덜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어차피 같은 노력이면 너는 바순을 해라. 네. 권장을 했는데 그렇게 또 잘 열심히도 잘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지 이제 3년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이번에 뭐 콩쿨 일반부 콩쿨 나가가지고 지금 만 17세인데 다 두 군데서 1등을 해줘가지고 네, 상금 진짜? 받아서 제가 용돈도 받고 이랬습니다. 청취자분들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 뭐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는 와 코털이 더 멋있습니다. 코털이 더 멋있습니다. 트럼펫계의 김은국 이런 별명 혹시 없으세요? 네. 제가 저 한 20년 전에 네. 그 TBC가 저 다른 곳에 있을 때 남산에 있을 때요? 네, 제가 한번 출연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연주하고 있는데 이 정말 창문 너머로 김은국 씨가 오셨어요. 정말로요? 네, 네. 곡 끝나고 나니까 와 나랑 비슷한 사람이죠. 철권 연주를 하나 그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최일기 하리켄라디오 목요일 후하게 오늘은요 미니 클래식 콘서트로. 트럼피스트 안희창 교수, 피아니스트 이미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께서 1652님께서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도 안 교수님 들어보세요.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도 대도시가 아닌 곳은 트럼펫 다루는 학원이나 개인 레슨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독학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지도를 받아도 어려운데 예. 독학이 과연 아, 독학은 어렵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저 다른 청취자께서도 이번엔 최영옥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드 트럼펫 있는 디유 소리 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바람을 한 방에 쏴야 소리가 나요. 이러셨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아마 안 교수님 마이크를 이렇게 좀 앞에 대고. 네. 네. 아마죠. 가장 배우기 어려운 악기가 아마 트럼펫일 거예요. 아, 그래요? 가장 처음에 배우기 쉬운 악기는 색스폰이고 예.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있죠. 예. 트럼펫은 너무 배우기 힘들어요. 군대에 네. 있을 때 기상나팔 그 트럼펫으로 하잖아요. 네. 제가 해군군악대를 제대를 했어요. 그거 잠깐만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즉석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 향수도 좀 소환하면서. 밖에 김경래 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 곡이 말이죠. 그 미국 그 육군 뭐 그런 노래 그 곡 아니에요? 이 기상 거의 비슷한데. 그죠? 네. 미국의 그 메이저 야구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간혹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해군에 근무하면서 네. 제가 연주하고 그런 그 신호 나팔들, 예. 뭐 기상 나팔, 취침 나팔, 근무 시작 전 나팔, 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하고 제가 녹음해서 아마 제가 제대한 이후로 한 20년은 그 음악을 아마 해군 나온 사람들은 다 듣고 그 녹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해군에서 그러면 네. 울리는 트럼펫 소리는 예. 다 안 교수님 것으로. 네. 자, 지금 벌써 36분이라 네. 좀 궁금한 게 많지만 그러게요. 바로 두 번째 연주로 좀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최용옥 씨. 아, 그러면 교수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페라 아리아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무제타 왈츠라고 하는 곡인데요. 네. 아, 무제타라고 하는 아가씨가 부르는 대단히 화려한 아리아입니다. 이 무제타는 노래하는 아가씨입니다. 예. 근데 화가 마르첼로와 연인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싸워서 이별을 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연히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거든요. 아, 헤어졌는데 네. 싸워가지고요. 네. 근데 카페에서 다시 마주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첼로가 못 본 척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제타가 분노에 차게 됩니다. 내가 이 거리를 걸어가면 아직도 많은 남자들이 나를 보고 사랑에 빠져. 나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보란 듯이 화려한. 너 후회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 좀 한번 봐봐. 나 아직도 매력 있어. 하는 밀당의 곡입니다. 이 곡을 트럼펫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그 오페라 아리아보다는 좀 더 우아한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안희찬 교수님과 이미진 씨 연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무제타 왈츠. 네. 네. 박수.
브라보.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뭐 같은 음악인으로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오늘 트럼펫에 대한 그 개념을 새로 갖게 됐어요. 이 감미로운 음악이 트럼펫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색소폰 정도는 그런 악기가 그런 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색소폰으로도 이렇게 감미로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제가 놀랐어요. 트럼펫. 그러니까 트럼펫으로도. 네, 트럼펫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인지 군대 갔던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즉석에서 해주셨습니다만 기상나팔 이런 향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펫 하면 이 딱딱한 악기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제가 바꾸게 됐다. 네. 네, 주로 이제 트럼펫은 오케스트라나 하면 이렇게 많이 합주 악기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코넷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브라스 밴드 아니면 뭐 네. 이렇게 솔로 음악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네. 굉장히 서정적인 선율이 가능한 악기고요. 지금 일구행디 눈빛을 뵈니까 예. 트럼펫도 배우시고요. 피아노도 못하는데. 아 그리고 저 악기 얘기 나온 김에 네. 악보는 피아노 악보하고 같아요? 트럼펫 악보는?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로 연주하긴 하지만 악기에 따라도 달라요. 낮은 음자리도 있습니까? 낮은 음자리표는 없습니다. 낮은 음자리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연주한 무제타 왈츠. 예. 아까 비엔나 책에서도 그 사연 네. 소개해주는 응? 너 나중에 나 탄 거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들으면서 더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트럼펫 연주하다 보면은 이 숨을 많이 이 내뿜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을 참으실 수 있고 그러세요? 어떤 폐활량 그런 부분에서 쉽게 예를 들어주신다면 중요하지만 사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네. 계속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표시 안 나게 표시는 안 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목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건강이 특히 네. 목 관리는 제가 노래병만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대가 약해서 예. 노래방 갔다 오면 목이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변초 이런 거는 못 하시겠네요.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치명적이시겠네요. 네. 연주자한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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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변초요? 아. 예전에 윈터플레이라고요. 이주환 씨가 저희 프로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이중환 씨라고 대중음악 쪽 트럼피스트라고 하던데 클래식 트럼펫 연주하고 대중음악 속의 트럼펫 연주는 좀 다릅니까? 어떻게 봐요? 많이 다르죠. 예. 물론 뭐 두 개를 다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너무 주법도 많이 달라요. 네. 일단 트럼펫 클래식 하면 일단 오케스트라 속에 있는 트럼펫 가장 리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리를 또 내야 되고 예. 항상 곡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트럼펫이 그렇죠.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인찬 교수님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네. 혼자 서셔가지고 미션 네. 그 곡을 연주하는 그 장면이 네. 있더라고요.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 트럼펫만의 어떤 독특함이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인가에 비엔나 책께서 네. 예, 금관악기 연주할 때 보면 이탈날까봐 관객들도 뭐 숨죽여 본다. 특히 이제 호른 같은 악기. 그렇죠. 지난주 그런 말씀하셨는데 트럼펫도 만만치 않은가요? 어때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탈이라도 트럼펫이 가장 확실하게 들리거든요. 아, 이탈 네. 소리가요? 네. 네. 가장 크게 들려요. 근데 그건 아는 분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 워낙 명징하게 크니까 아.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혹시 그런 연주하시다가 그런 안 추억 같은 거? 실수 안 해본 연주는 없을 거예요. 예. 표시 안 나게. 네. 저기 이미진 피아니스트 말이죠. 그 피아니스트도 연주하다가 좀 이탈 나고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매우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제가 이 연말까지 Love of My Life를 이 스튜디오에서 전곡을 다 연주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이탈 나도 괜찮은 거겠네요, 그러면? 그때 두곡 보러 오십시오. 아니, 네. 또 트럼피스트이시면서 또 지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지휘는 네.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저 그 한 30대 후반 때 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 계셨는데 부모님은 뵈니까 나도 퇴직하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평생 하는 게 음악이니까 그리고 또 관악이니까 내가 나중에 그 요즘은 매니아들도 아주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한 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하려면 뭐 그냥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좀 하고 준비를 좀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공부인데 뭐 졸업하자마자 뭐 여기저기서 연주 섭외도 들어오고 해서 요즘은 지휘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모든 악기를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휘를. 대부분 다 알아야죠. 예. 그런데 오케스트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갑자기 이제 지휘 얘기 나오니까 옛날 MBC에서 했던 그 미니 시리즈 있잖아요. 베토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네. 딱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김명민 탤런트 네. 역할을 하시면 네, 그 정도 네. 그 거기에서 지휘를 하려면 일단 머리 파마부터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지금 외모로도 충분하십니다. 그렇습니까? KBS 개그맨 김준호 씨 비슷하죠. 아 그런 모습도 좀 있으시네요. 자 벌써 또 47분이라 네네. 연주 한 곡 더 청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엔나 책께서 소개를 해 주실래요? 네 이게 아마 오늘 안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곡일 것 같은데요. 아르방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의 베니스의 사육제 카니발 오브 베니스라고 하는 곡입니다. 네. 이 원래는 저희 이 시간에 파가니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네, 파가니니. 이탈리아 출신의 불멸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작곡한 곡인데 이 카니발은 기독교에서 사순절 직전인 3일에서 7일에 걸쳐서 행하는 축제입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키는 그런 사육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파가니니 곡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 방송 통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 어떤 것부터 떠오르십니까?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어렵다. 그렇죠. 바이올린. 파가니니가 워낙. 파가니니의 연주는 참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가니니 같은 음악은 후대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음악에 적용시켜보려고 했던 음악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곡 들어보겠는데 우리한테 이 멜로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네 모자 세모난 내 세모난 내 모자 이 노래예요. 네. 모르시나요? 아, 그 곡입니까 지금? 그 선율이 우리에게는 아마 일구행디 같은 개구장이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요? 내 양말 빵꾸난 내 빵꾸난 내 양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 멜로디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트럼펫 안희찬 교수님 네. 피아노 이미진 씨 연주로 아르방 베니스의 사육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네.
베니스 사이트 아르바메. 아, 마치 저 베니스의 그 파란 바다, 파란 네. 하늘, 네. 그리고 편안한 오후에 이태리 사람들이 네. 삼삼오 모여서 와인 네. 한 잔씩 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허리케인 라디오 안희찬 트럼피스트 이미진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안 교수님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네, 큰 실수할 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급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유, 뭐 실수는 전혀 없으신 네, 것 같고요. 실수를 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멋진 방송 저도 자주 청취하겠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와 고난도 연주 기립박수 올립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미진 피아니스트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드디어 숨통 조이는 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엔나체 최영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허리케인 라디오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안희찬 교수님의 연주곡 들으면서 비엔나체 최영 평론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NBA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